저는 이제 타워스카이라는 이 고층 빌딩, 그 건물에서 시설 관리 팀장으로 있어요.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재반 여건 사항을 관리하는 거죠. 그래서 구조 활동을 할때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고, 서경구 씨랑 나중에 이제 소방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길을 안내하는 입장이 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. 위에 제 딸이 있어요. 막 화재가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붕괴가 너무 커서 거기서 뭐 뒹구르고 뛰고 굉장히 심한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게 되면은 온몸에 그냥 멍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